이제 17회 롱아일랜드 한미 문화축제가 25일 아이젠하워 파크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다민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채로운 공연과 가수 이광조 씨의 특별 무대를 감상하며 한여름밤의 아름다움을 즐겼습니다. 박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롱아일랜드 나쏘 카운티 정부가 주최하고 롱아일랜드 한인회와 한미공공정책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제17회 한미문화축제가 롱아일랜드 웨스트벨에 위치한 아이젠하워 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롱아일랜드 지역사회에 한국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다민족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열린 이날 행사는 우천강제로 조금 지체됐지만 다채로운 무대 열기를 더해 신명나는 한마당이 벌여졌습니다. 이런 그 행사가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많이 즐겨 주심으로써 다른 민족과 우리가 교류가 되게 되고 또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주류사회에서 한인사회를 더욱 크게 바라보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행사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많이 성원해 주셔서 We're here tonight in Eisenhower Park in East Meadow and we're celebrating Korean American Night. Once again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all the honorees this evening. We have many here who are joining with us. 행사에는 Korean American Youth Orchestra의 공연을 시작으로 데키 댄스 그룹, YH 태권도 팀 시범 무대, 한국 무용팀 소울 등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뉴욕을 찾은 가수 이광조 씨는 오늘 같은 밤, 저하늘의 구름 따라 등 다양한 히트곡을 선보였습니다. 여름에 이게 또 와보기엔 또 굉장히 오랜만인데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꿋꿋하게 그 한민족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 동포들 보시면 아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사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오늘 롱아일랜드에 와갖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또 그래도 인사를 드리게 될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이광조라는 가수 잊지 말아주시고요. 예,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뵐게요. 또한 다채로운 공연 무대와 함께 지역 한인 9명에게 커뮤니티 리더상 시상식도 이어졌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한인을 비롯한 다민족들은 가족 단위로 앉아 다채로운 공연을 관람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이 한국 문화가 많이 알려져가지고 앞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연 잘 보았습니다. 아주 재밌는 공연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다음에 또 준비가 되면은 다시 오겠습니다. I come to the shows at Eisenhower Park to see the international nights. I find them very interesting to watch. I enjoy them very much. 한인과 다민족들이 어우러진 한미문화축제는 밝은 달 아래 밤늦도록 진행됐으며 한인과 다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진 무대로 뜻깊은 한여름밤을 보냈습니다. MK 뉴스 박지연입니다.